아침부터 가면 돌리니까 이상하네. 지금 시간은 아침 6시 26분이고요. 오늘 카메라가 또 처음 생겼으니까 생긴 기념으로 제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다룰 것도 없고 그냥 같이 갑시다. 카메라 진짜 뽀얗게 나오네. 쓴다 그대로 내가. 아, 안 돼. 민혁이 아까 운전 중이었대. 쪼렙이라 운전하면서. 걔 목요일에 대회래. 쪼렙이 아니라 걔는 뭐 하면서 뭘 못해요. 응, 멀티가 안 되잖아. 원래 그 정도는 되지. 아니 어떻게 하나밖에 못하지 사람. 나는 진짜 한 번에 다 여섯 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걔는 이미 두 가지를 하고 있다고. 운전하면서 내비 본 거거든. 오랜만이야 소고기. 아가 이거 근데 운동을 못 하겠네. 오늘? 응. 오늘 끝이지 이제. 이거는 소고기에 소고기. 짠. 소고기니까 맛있을 것 같죠? 아무 맛도 안 돼요. 먹고. 자, 좋아. 도전아, 밥 먹어라. 맛있냐 이거? 아무 맛도 안 내요. 먹을 만하네? 응. 야, 야 장윤호 계란이 얼마지? 얼마나 돌려야 되지? 3분 50, 3분 30초. 4분 너무 뜨거워. 아니 너니까 뜨거운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믿어.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가볼까?
이제 가볼까요? 지갑을 안 갖고 왔구나. 제가 종종 지갑을 놓고 다녀가지고. 내일부터는 이제 체육관이 문을 닫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서 아쉽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파, 와우, 샀노. 네. 도착했고, 이제 형들한테 연락을 해볼 거예요. 에어컨 끼고 있구나. 여보세요. 네, 형. 네, 앞 입구에요. 네, 알겠대요, 형. 형들이 좀 늦는데요. 형들, 네. 팔구들이 문제야, 팔구들이. 득돈이 형, 쭈르 형, 혜성이 형, 장이 형, 재원이 형. 제 주변에 맞춰서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수업을 할 곳은 여기. 엑스 아카데미. 여기서 촬영을 할 거예요. 이 형들인가? 안녕하세요, 형. 요. 형도. 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건트린스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어? 여기 오늘 게스트로 출연해주신 현승님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몸짱. 근육. 운동하는 사람인데 춤 네. 한번 배워보러 왔어요. 오늘 체험기입니다. 가보실까요? 뾰로로. 안녕하세요. 하이. 오야 너 너무 꼬만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건트리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까 형이 우리 네. 뭐지? 건트리스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하시고 게스트로 저를 모셨다고. 아, 그럼요. 들어볼까요? 뭐 이거 정해도. 저 이거 뭐 소니에서 뭐 앰버서더 뭐. 뽑는 거 있었는데 거기 뽑혀가지고 8주 동안 이걸로 찍은 거야? 네. 어 나도 손인데 카메라 오늘 어려워요 형? 아 진짜 쉽다 뻥하니 쉽다 진짜 쉽지 근데 그냥 재밌게 놀다 가면 돼 그래도 너는 당연히 쉽지 지난번에 형 수업 들었을 때 겁나 절고 갔는데 누구? 박자 아예 다 절고 아 옛날에? 네 예전에 너 봤을 때? 네 야 자 하자 어? 다른 박자에 치고 있었어요. 이거 녹화 되고 있어? 네. 와. 편하게 지내자. 오, 짱 좋다. 돌리고
그 내 장옷 바지에요. 미키마우스. 빨리 되나? 오, 적당해. 일단 씻고 나왔으니까 로션 좀 바르고, 오늘은 일어나서 운동하고 좀 쉬다가 특돈이 형 수업을 갔다 왔어요. 수업이 아니고 수업을 연습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운동하고 연습하고 집에 오고.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라서 더더욱 딴 데를 안 돌아다니는 것 같아. 코로나 막아보려고 노력 중이신데 내가 막지는 못해도 퍼뜨리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오늘은 오랜만에 군것질을 할 거예요. 짠. 한국에서 파는 흑적인데 제가 월요일날 바디 프로필 찍거든요. 근데 수분 조절 중이어서, 그리고 오늘 로딩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몸에다 넣는 중이에요. 너무 맛있는데 이거보다 지금 물이 너무 먹고 싶어. 아까 연습할 때도 물 못 먹고 오늘 하루 종일 물을 못 먹으니까 풀 봐, 여기 광대 밑에 꺼진 거 보이죠? 근데 맛은 있다. 아무튼 제 일과는 이런 식이에요. 오늘 진짜 리얼하게 하루 보여준 것 같아. 별거 없죠. 저 진짜 재미없게 살아요. 원래는 서핑도 하러 다니고 프리다이빙도 하러 다니고 이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네요. 다들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다들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또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하루도 초대할게요. 안녕.